빌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떠나시려다가 빌립보를 만났어요. 빌립보, 나를 따라와요. 빌립보는 벳사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어요. 빌립보는 곧바로 나타나엘을 찾아갔습니다. 나타나엘, 모세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나온 분을 만났어.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래. 이봐 빌립보, 나자렛이야 나자렛. 그 동네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와, 안 그래? 진짜라니까? 참 답답하구만.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직접 가서 봐봐. 빌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군요. 그에게는 조금 더 거짓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보가 그들을 찾아가기 전에 그대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죠. 선생님,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타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당신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는 건가요?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하늘이 열려있는 곳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